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준현입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이제 말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. 정말 오랜만이죠. 거의 맨날 사운드 샘플만 찍었으니까요. 아, 물론 오늘도 이제 사운드 샘플을 들려 드릴 건데요.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.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사운드 캣에서 이제 ISA 이제 모델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커스라이트의 ISA 모델들 이제 프리를 조금 이제 체험해보고 이제 리뷰를 적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단 모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거기 신청을 했는데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거죠.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은 자재구리한 거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기능들이라든지 뭐 임피던스 뭐 설정하는 것들 뭐 그리고 샘플레이터 값들 설정하는 것들은 다 이미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이제 샘플 영상들 들려드리면서 이제 사운드 샘플 사운드 들려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제가 먼저 가지고 먼저 오늘 비교할 제품은요, 가격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제가 어디언트의 이제 800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어요. 어디언트 800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 800이랑 사운드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800 먼저 들어보시죠. 잘 들어보셨나요? 그러면 이번에는 포커스라이트 이 ISA 828 모델 프리로 연결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런 프리를 갖고 이런 프리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색감, 다른 뉘앙스, 살짝 다른 느낌을 더 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프리 앰프를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. 많이 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확 이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난 격차가 다고 느끼지는 못해가지고요.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예,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 ASP800도 참 좋은 인터페이스, 좋은 이제 프리앰프인 것 같거든요. 이제 가격대를 생각하셔서 조금 아 힘들다,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라가지고요. 그래도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네,
그 ASP800이나 880 시리즈를 쓰셔도 크게 예,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그런 그 친구들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이제 따뜻한 소리를 좀 더 내준다는 거 그것만 조금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.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제가 제 그 유튜브 그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제 멀티 트랙으로 오디언트 800이랑 ASP800이랑 요 포커스라이트 ISA828 모델로 이제 두 개 이제 나온 사운드 샘플 멀티 트랙을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요. 그거 들어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드러머 이준현이었고요. 한 번 더 사운드캣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전해드리고 싶네요. 너무 재밌게 잘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